안녕하세요. 니콜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쳐.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보이시지요? 예, 오늘 좀 특별한 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책이 특별한데요. 이거는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요. 이 책 작가분이 특별하십니다. 바로 로버트 맥클로스키라는 분인데요. 보이시죠? Make Way for Ducklings 해가지고 우리 책으로도 아기 오리에게 길을 비켜주세요 하고 나왔나봐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로버트 맥클로스키 분이 대단한 것이 칼데콧 여기 메달상 있잖아요. 금메달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메달을 상을 두 개나 타셨어요. 그리고 은메달 칼데콧 아너상 은메달은 은메달도 두 개나 타신 이 블루베리 포스타하고 원 모닝 인 메인하고 두 개를 타셔서 도합 네 개의 칼데콧상을 사신 분이에요. 굉장하죠. 이분이요 1914년에 출생하셔서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작가인데요. 주로 흑백 그림을 그리셨어요. 1940년대에서 70년대 주로 활동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첫 칼데콧 금메달상이 바로 이 Make Way for Ducklings 오리에게 길을 비켜주세요 하는 이 책인데요. 이게 바로 1941년에 출간되어서 1942년에 칼데콧 금메달상을 첫 작품으로 타신 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은메달이 Blueberries for Sal이라는 이 로버트 맥클로스키 요 책이고요. 이게 1948년에 은메달상이에요. 그리고 1952년에 One Morning in Maine에서 칼데콧 아너상을 또 수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1957년에 출간돼서 Time of Wonder라는 칼데콧 메달상을 또다시 수상하셨는데요. 제가 그 책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안타깝죠? 제가 기회 되면 그거 꼭 보고 싶은데요. 요 작가를 주 증점으로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이 책은 이미 너무 유명해서 우리 책으로도 나왔지만 영어책에 요렇게 노란색도 제가 갖고 있네요. 보니까 처음에 요 노란색을 샀는데요. 저 큰 책이 특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 책 욕심이 있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 Make Way for Duckling을 이 책을 쓰기 위해서요 오리를 직접 사서 집에서 기르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오리를 관찰하면서 Make Way for Duckling을 쓰셨다고 하네요. 정말 정성이 가득하신 하게 들어간 책이죠. 그래서 다행히 결과물도 좋았고요. 내용은 좀 길지만은요 보세요. 예, 오리의 가족 두 오리 부부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미국 보스턴 시내를 그 당시에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 보스턴 시내가 잘 나와 있고요. 미국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작가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위에서도 장면이 다 나오고요. 멋지게 그려줬는데요. 저는 이 책 보고서 여기 보세요. 오리가 지금 molt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털갈이라 그래요. 동물들이 털갈이 하잖아요. 그 단어를 molt라고 하는데요. 여기 they were beginning to molt. All their old wing feathers started to drop out and they would not be able to fly again until the new ones grow in 이라고 해서 몰트의 설명이 나와요. 털갈이 단어를 저는 여기서 처음 알았고요. 이렇게 털갈이도 하고 이렇게 장소를 찾아가는데요. 이 경찰관 아저씨를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큰 역할을 하시죠. 드디어 여기에 hatch, lay eggs
바로 알을 낳는 거죠. lay eggs 단어도 알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얘네들이 hatch eggs 바로 부화하는 거. 알에서 깨어나는 걸 hatch라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부화하는 장면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부들이 정착을 하는데 어느 날 아빠는 새로운 다른 곳을 또한번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러 나가지요. 그런 동안 아기 엄마는 아기 새끼를 훈련시키고, 아빠 찾으러 가자, 이제 하고, 보스턴의 퍼블릭 가든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아이들, 8명의 새끼인데요. 다 이름이 있어요. 재밌죠? 이름도 바로, 잭, 캣, 락, 막, 낙, 왁, 이렇게 됩니다. 이름들을 다 왁왁왁거리는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퍼블릭 가든을 가기 위해서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시내를 지나가나 하는데요. 짜자잔 무슨 일이 벌쳐질까요? 꽝꽝꽝꽝. 그러면 꽝꽝꽝꽝꽝 나오죠. 아이들 칠 뻔했어요, 새끼들. 그래서 그냥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그랬더니 그 아까 경찰관 아저씨가 그 장면을 발견했어요. 길거리에서 오리가 건너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장면이 클라이맥스죠. 네 명의 경찰관들이 와서 그 차를 비켜주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는 이야기. 이책 이렇게 서정적으로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요, 바로, 이 더클링 8마리 새끼와 아기 오리가 보스턴 퍼블릭 가든에 이렇게 스컬프처로 동상으로 세워졌다고 해요. 그 동상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감상해 보세요. 너무 좋죠. 이 Make Way for Duckling도 좋지만요, Blueberry for Sally 저는 훨씬 감동적인 것 같아요. 조용함을 잔잔하면서 Blueberry for Sally 칼리코 나눠장 세상인데요.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이 쌀이라는 여자애인데요, 남자애같이 생겼어요. 엄마랑 이렇게 옛날에는 블루베리도 많이 채취하러 갔나 봐요. 이런지 모르겠지만요. 엄마랑 이렇게 블루베리 딸이 엄마랑 갔는데요. 양동이 삼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가는데 정말 재밌죠. 나중에 곰이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이 아이는 뒤에 누가 오나요? 아이는 엄마인 줄 알고 계속 소리가 나도 엄마인 줄 알고 블루베리를 먹고 가고 있었고요. 엄마는 또 아이인 줄 알고 뒤에 따라오는 게 아이인 줄 알고 계속 소리 나도 블루베리만 채취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블루베리 베어였고요. 엄마도 알아채고요. 베어였던 거. 그리고 엄마도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딸이 아니라 저런 베어 아기 곰이었어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서로 찾고 어디 갔다 하더니 이렇게 서로 만나는 장면. 이게 정말 서정적으로 재미있게 베어도 이렇게 나오고 재미있게 이야기가 돼서 나중에 블루베리 잼까지 만들어서 집에서 맛있게 먹는다는 이야기. 엄청 좋죠. 이렇게 이어지는 스토리는 커버 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정말 재밌고요. 그 다음, last. One morning in Maine인데요. 이거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쌀이 컸어요. 커서 동생까지 당겼네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동생이 나왔어요. 또 동생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루스투스! 이빨이 흔들려요. 대한 이야기고,
네가 처음으로 흔들려서 아빠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너가 크는구나 하면서 얘기해주면서 자기가 이가 빠지니까 모든 동물들에도 이가 빠지나 이런 것까지 궁금한 거예요. 새까지도 그런가 하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아빠랑도 이렇게 조개까지 채취하면서 서정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좀 길어. 그림이 좋은 책에 아이들 동화책 그림에 주는 책이에요. 그림이 좋은 책에 주는 게 바로 파랭이고요. 그림 좋은 것은 생각이 안 나요. 그 상. 예, 그 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다른 작가인데요. 린 워드라는 분인데요. 저도 이 작가 이 책으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작가도 아까 그 로버트 맥클러스키 분하고 거의 동시대를 사신 분인데요. 더 일찍 태어나신 분이에요. 1905년에 태어나셨고 1985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벌써 돌아가신 지만 24년이네요. 근데 이 책은요. 1953년에 칼데코 메달을 탄 거예요. 보이시죠? 칼데코 동시대의 사람이고 제가 느낌이 왠지 비슷해서 이 작가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 작가분은 린 워드라는 분은 Wordless Novel 즉 글자 없는 소설을 주로 쓰셨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생각이 안 났던 그 칼데코 아너상하고 뉴베리상이 있는데요. 뉴베리상이 바로 글이 좋은 그림이 아닌 글이 좋은 책에 주는 상이에요. 그 뉴베리 상을 수상한 작품에 그림도 그리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린 우드가 두 개의 뉴베리 상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단한 작가분이신데요. 저는 요 책 하나 갖고 있고 요 책 하나만으로도 되게 좋은데요. 이 책도 흑백 그림이에요. 시대가 1953년도 작인 52년도 작에서 53년도에 상을 타신 거니까 그때의 시세상의 배열을 주제로 하셨는데요. 이렇게 옛날에 그 시절의 모습 깊은 산속에 마을만 있고 이렇게 베어스킨으로 있는 말려서 우리 생활용품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 보이가 이 베어스킨 있는 집이 되게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네는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길을 가면 자기네들도 언젠가는 이 베어스킨 말려서 우리도 이러고 가질 거야 하는 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베어를 잡아와서 베어스킨 만들고 이때 분위기가 이렇게 저 베어 사냥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이 책은 자기 할아버지도 이렇게 베어 근데 어느 날 베어 잡겠다고 총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예, 이렇게 떠나서 근데 애기 베어를, 아기 베어 컵이죠? 컵이라고 해요. 컵을 만나요. 그래서 얘가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껴안고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왔더니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까지 놀라십니다. 근데 이 베어를 집에서 키우는데 문제가 많죠. 모든 닭이나 동물 기르는 가축들의 먹이, 심지어 사람의 음식까지 다 잘 받아 먹습니다. 너무 잘 먹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렇게 모든 곳에 가면서 집안을 망쳐놓는 거예요. 꿀 찾고 얘가 사다 놓은 시럽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동네 마을에 이렇게 옥수수 밭도 망쳐놓고요. 집에 말려놓은 베이컨 고기를 이렇게 말려놓은 것도 다 따먹고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메이플 시럽 이렇게 기르는 곳에 시럽도 다 망쳐놓습니다. 그러더니 잘도 먹더니 이렇게 엄청 컸어요. 커서 막 사고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죠. 저 배어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 옆에 아이는 듣고 있죠. 슬픕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이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아빠가 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이가 배어를 끌고 갑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근데도 계속 돌아옵니다. 먼 곳까지 동서남북으로 다 멀리 보내요. 몇 차례 걸죠.
그들이 또 아빠랑 긴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시무룩하게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뒤에 장면이 너무 재미 반전이라고 할까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이 아빠랑 아이랑 긴 이야기를 했다고만 나오지요. 어떤 자세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어떤 감흥을 줍니다. 그 안에서 아이와 아빠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깊은 그 두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데요. 한번 이 책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좋은 책들 한번 감상하시는 기회를 가져보시고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oldest but goodest로 제가 선정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뵙고요. See you next time. Bye.